코로나 시대 미래 불교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BBS 뉴스 기획보도 코로나와 불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. 1700년 한국 불교의 유무형 자산을 계승한 조계종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각 지역에 기반한 교구본사 중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. 탈종교화와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신도시 포교 등을 위해 재정 공영화 등 종단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첫 소식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. 지난 1962년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조계종은 94년 교구 자치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교구장을 각 교구에서 직선제로 선출했고, 종단 운영 또한 교구가 중심이 됐습니다. 하지만 탈종교화 등 외적 변화 앞에서 시대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종교 인구 감소, 출가자 감소는 한국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입니다.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한국 불교의 시대 전환을 위해 체제 변화의 핵심은 제도와 함께 재정입니다. 각 교구에서 내는 분담금만으로는 미래 불교를 위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재정 공영화와 특화된 사찰 운영까지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. 모든 그 수입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재분배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그 배정을 하고 또 그런 재정건전성과 또그 투명성을 더욱 이렇게 높여야 또 템플스테이라든가 또 도심 사찰과 농촌 사찰에 대한 특화된 사찰을 분류해서 어떻게 그 사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인구가 집중된 신도시 포교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. 최근 착공식을 가진 위례 상월선원의 경우 토지 비용만 약 249억 원에 이릅니다. 종단 차원에서 불사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도심 사찰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선 이전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런 노인잔치 및 이런 것을 할때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사찰을 찾는다면 코로나 이펙트 다음 주에는 종단 차원에서 수도권 포교에 적극 뛰어든 천태종과 진각종, 총지종의 사례와 변화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.